오늘은 5월 10일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네 주인에게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다윗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데 시바가 나귀에다가 음식물을 잔뜩 싣고 온 거예요. 보니까 뭘 싣고 왔냐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함께 다윗과 피난길에 오르는 일행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일행들을 볼 때는 참 고마운 일이죠. 지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 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시바가 이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의로 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자기의 종 므비보셋을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자기의 주인이었던 므비보셋,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므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시바는 그 므비보셋을 무시했던 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고난당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먹을 걸 잔뜩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므비보셋을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원래 요나단의 아들이요 할아버지가 사울이니까 이제 우리 왕국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시바는 다윗의 환심을 사서 므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몰수하여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피난길인데 므비보셋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아들도 배신하는 입장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없어. 그러냐? 그러면 므비보셋에 줬던 내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 라고 하고 다윗은 다시 피난길로 가는 장면이죠. 여러분, 시바는 다윗의 고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예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기가 이득을 취한다? 이건 못된 사람이에요. 성도라 함은 누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역이용하여 내가 이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요 바후람에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막 이렇게 흙먼지를. 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네가 사울, 우리의 친족 사울,
사울을 죽였지. 사울의 나라를 빼앗았지.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죽은 것뿐인데 다윗이 뭔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똑같은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편인 거야. 그냥 무조건 다윗이 싫어.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 꼴 좋다. 잘됐다. 압살롬아 이겨라. 네 아들 네 아버지 다윗을 죽여라. 막 응원하던 차에 다윗이 지나가니까요.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네가 사울을 죽여서 사울의 나라를 빼앗았지. 그랬더니 이제는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몰아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잘됐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스토리는 지금 시므이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윗이 뭐 정확하게 사울에게 해코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냥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통함, 분함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저주에 끼워넣었어.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참 묘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는 꼭 하나님을 끼워넣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다른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누구를 비난합니까? 내가 싫은 사람을 하나님 비난합니까?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저주하는 대상자에게 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아무렇게나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요. 누구를 비난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려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아비새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화가 나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만류합니다. 놔둬라. 아비새야 건들지 말아라. 그냥 저주하게 놔둬라. 왜냐하면 내 아들 압살롬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친인척이었던 저 시므이가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됐니? 놔둬라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그 시므이가 말하는 저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향한 모든 비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 내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도 다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나한테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윗은.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외부에서 찾아요.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원망의 기도예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줘요? 내부에서 내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원망의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거든. C.S. 루이스가 그랬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확성기와 같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확성기처럼 크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다고요. 고난이 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내 잘못된 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고 항상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원인은 내게 있음을 알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